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큰 변동성 장세 속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경제인 한 명만 보라면 아마 일본의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도 큰 손실이 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버나 위워크 이런 거 다 좋지 않다고 하니까 위워크 같은 거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죠. 이런 상황에서 공유경제 이것도 좀 테마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의 유통업에 투자를 해놨지 않습니까? 쿠팡이라는 회사인데 여기도 애초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주문은 폭등하지만 오히려 매출이 느는 게 적자를 더 키우고 갖고 있는 캐시가 언제쯤 들어와야 될 거냐, 언제쯤 고갈될 거냐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영업적자가 많이 축소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물론 비상장 주식입니다만 한국의 전체 유통업에 적지 않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라서 전문가를 한번 모셔서 쿠팡 얘기도 들어보고요. 나머지 우리 상장 기업들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이 순서대로 업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박상준 연구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다른 채널에서 네. 제가 여러 번 뵀는데 네, 저희 스튜디오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오시는 거죠? 네, 제가 2월에 한번 왔었고요. 예, 그때는 2%하고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자, 쿠팡의 영업 적자가 뭐 이게 엄청난 규모라고 했는데 네. 좀 줄었어요? 네, 4천억 원 정도 2019년도에 적자가 줄었고요. 2018년 예. 적자가 1조 1000억 정도 됐고요. 2018년에 영업 적자가 1조 1000억. 네, 그리고 2019년에는 7200억 정도. 그럼 4천억 줄었죠. 네, 4천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2019년도 네. 결과 보다도 더 중요해 보이는 게 지금 이제 4개월이 채 안 지났습니다. 1분기는 어떨까? 왜냐하면 네.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네. 추정을 합니까? 사실 뭐 1분기만 갖고 저희가 비상장 업체를 실적을 전망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 수요라는 게 저희가 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던 수요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익 측면에서도 꽤 많은 도움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1분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매출이 늘는 거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하물며 저도 네. 안 쓰던 쿠팡을 쓰기 시작했고 네. 또 제가 아파트에 이렇게 사는데 4층에 사는데 네. 엘리베이터가 좀 늦으면 제가 걸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아, 예, 예. 그러면 집집마다 이 쿠팡 그 로켓 배송이 찍혀 있는 그 박스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보이니까 아, 미뤄짐작컨대 매출은 폭증했겠네. 네. 그런데 그 초기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돈 안 되는 것만 팔린다. 뭐 물 네. 팔리고 뭐 식료품 마진 적은 거 이런 거 팔려서 그 배송하느라고 비용 들면 오히려 영업 흑자가 느는 게 저 적자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커머스 업체들 중에서도 성장률이 좀 이렇게 다들 좀 차이가 있었는데 네. 좀 낮았던 업체들도 다 올라왔어요. 성장률이. 네. 그 얘기는 이제 바꿔 말하면은 어떤 뭐 물류 캐파의 버든 때문에. 자기가 원래 이용하던 채널이 아닌 다른 걸로 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예. 원래 나는 뭐 쓱닷컴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쓱닷컴이 예. 꽉 찼다 보니 아쉽지만 다른 채널을 갔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예상치 못한 수요였기 때문에 이게 이익단에서 그렇게 나쁘게 작용하진 않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게 만약에 예상했던 수요라면 공급하는 입장에서 뭔가 대비를 세우고 재고도 채워놓고 그거에 맞춰서 프로모션도 걸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경쟁이 붙으면 마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예. 이거는 뭐 코로나 사태는 저희가 예상하고 마진 사태가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에 때문에. 뭐 영업비용 같은 거를 막 쓰면서 매출을 네. 늘린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매출이 폭증한 네. 거니까 아무리 배송에 드는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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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손실 보면서 했을 이유는 없다. 그렇게 뭐 물론 손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원래 자기들이 받던 마진보다는 분명히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영업을 한 게 몇 년 채죠? 지금이 한 7, 8년 되나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쿠팡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우리는 그냥 뭐 로켓 배송 이것만 생각하는데 네.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예. 매출만 놓고 봐도 저희가 크게 4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뭐
로켓 배송 같은 것들은 직접 자기들이 재고를 가져가는 직매입이라고 그렇죠. 흔히 말을 하는데요. 예. 그런 이제 상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10%가 이제 수수료 매출로 추정이 돼요. 물론 예. 이제 그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유통은 이제 총 매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예. 그거랑 다른 이제 회계 매출에서 10%니까 실제 총 매출에서의 어떤 사이즈는 비중이 더 클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상품 검색 광고 예. 매출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보통 쿠팡에서 어떤 이제 상품을 검색하시면 이제 뭐 좌측 상단에 이제 이 판매량이나 어떤 소비자들 선호보다는 예. 쿠팡에서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수료를 받고 해주는 예. 거고 두 번째는 저희 멤버십 피가 있겠죠. 그러니까 로켓 와우 클럽이라고 해서 뭐 한 달에 얼마의 정액을 내면 이제 그 무료로 배송을 로켓 배송에 대해서 무료로 배송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마지막은 이제 쿠팡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이제 오픈 마켓인데 네. 이거는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제 재고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이제 중간에서 상품 중개만 해주는 입점을 거거든요. 시키는 건가요? 그렇죠. 네, 입점을 예. 시켜서 다른 유통 업체죠. 예. 업체가 입점을 해서 아마존 스타일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3P 예. 모델이라고 저희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재고 부담이 없고 그냥 이제 수수료만 이제 일정 그 거래액의 수수료만 뭐 10%면 10%, 뭐 8%면 8% 이렇게. 그럼 배송도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배송은 이제 아마 뭐 거의 이제 쿠팡에서 풀필먼트 서비스를 좀 많이 해주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게 그 오픈마켓이라는 네. 그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쿠팡의 영업이익률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군요. 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좀 하는 편인 건 맞고요. 예. 실제 아마존이 그 최근에 아마 나왔던 연간 보고서였나요? 거기 보면은 자기들이 그 3P의 비중을 얼마나 그 이제 상품 중개 오픈마켓 비중을 얼마나 올려왔는지에 대한 그 숫자가 나오는데 네.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저는 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매출 총이익이 거의 1조가 늘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 회사의 매출액 어쨌든 뭐 회계 매출이긴 하지만 거기서 90%는 직매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분히 이게 수수료 매출 하는 그 비즈니스의 매출 증가만 가지고 과연 설명할 수 있는 걸까? 예.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 매출 성장률이 60% 이상이 나왔는데 상품 매입액 이건 이제 직매입액이죠. 그거는 예. 40%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바잉 파워 개선한 효과를 원가를 단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닐까 네,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 그 위기 전에도 쿠팡이 대금 결제 조건 좋지 않다. 어떤 조건이요? 대금 결제. 네네. 예, 직매입할 네네. 경우에. 그래서 좀 장기간에 걸쳐서 그 대금 결제도 하고 네. 하여튼 납품하는 업체에게 대기업만큼 혹은 그 이상의 횡포를 부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종종 네.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쥐어 짠다. 네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제조업체, 세트업체들도 이익률 높이려면 쥐어 짜면 되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된 영업이익의 신장은 아니냐. 글쎄요. 어려운 짰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뭐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매입하는 상품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마진을 또 많이 남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예. 소비자한테 더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으니까 판매 볼륨을 또 많이 이제 신장시킬 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작년에 조금 있었던 일 중에 재밌었던 일이 뭐였냐면요. 이제 그 LG생활건강이랑 쿠팡이 예. 조금 공정위에서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 입장이 좀 다르죠. 제조사 입장에서는 유통업체가 무리하게 이제 단가를 깎는 거라고 주장을 했을 것이고 예. 유통업체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사는 만큼 뭐 할인해줘야 예, 할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건데 LG 생활건강이라는 회사가 제가 물론 이제 커버를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탄산음료 시장에서 코카콜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음료 시장에서 거의 뭐 롯데칠성과 함께 가장 큰 업체고 예. 생활용품 시장에서도 1위고 화장품 시장에서도 아모레와 함께 한국에서 탑2 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런 회사랑 이런 협상을 할 정도라는 거는 쿠팡의 바잉 파워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좀 증거 같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식품, 음식료도 같이 비즈니스를 보는데 예. 그 사실 아직까지는 쿠팡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많은 부분들은 비식품이 더 많아요. 예. 굳이 식품과 비식품으로 나눈다면 주로 생필품에 뭐 생활용품도 예.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내구재도 있고 뭐 그렇죠. 의류 같은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식품업체들조차도 제가 받은 느낌은 식품업체들조차도 쿠팡에서의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촉에 나서는 것 같고 쿠팡이 원하는 단가에 맞춰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지울 예.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 식품 아직 거래액도 낮은 식품에서조차 식품에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비식품 쪽도 그건 오히려 더 심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직도 여지가 좀 있다는 거죠. 네, 사실 대형마트들은 GP 마진, 그러니까 매출 총익률이라고 하는데 상가 이제 뭐 판관비, 뭐 인건비 이런 거 빼고 이제 순수하게 상품 매입액만 빼고 봤을 때 그 율인데 원가율인데 그게 매출 총익률로 봤을 때 25%에서 27% 정도 예. 나옵니다. 그런데 쿠팡의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2018년도 숫자를 가지고 역산을 해봤을 때는 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만 원 주고 사가지고 11,000 원에 하는 거죠. 그것보다 예.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만큼 쿠팡이 어떻게 보면 마진을 많이 좀 포기하고 예. 판매를 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말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힘이 약하니까 예. 이제 볼륨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대형 마트 할인점 같은 곳보다는 좋은 단가를 이제 못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네. 비식품은 지금 바잉 파워가 저는 좀 많이 넘어간 것 같거든요. 예. 네, 쿠팡이 매출액이 워낙 커졌고 지금 거래액이 뭐 언론의 그 YZ이라는 그 결제액 추정하는 그 이제 어떤 그 사이트 네 사이트 같은 뭐 이제 조사 기관 같은 곳이 있는데 예. 거래액이 뭐 17조라고 하는데 그 뭐 거래 취소된 금액 이런 거 감안하더라도 15조 가까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식품 매출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다는 걸 보면 감안한다면 이미 거의 뭐 10조가 넘는 금액을 거래를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과연 이게 대형마트들이 따라갈 수 있는 바잉 파워인가, 그러니까 구매 볼륨인, 그 매출 볼륨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로 바잉 파워를 계속 늘려가면, 네. 예, 어쨌든 그게 매출의 어떤 효과가, 매출의 증가 효과가 이익단으로 이렇게 이전되는 구간이 네. 분명히 나올 거라고 이제 쿠팡은 믿고 계속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박 의원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물론 비상장 업체에 대한 전망을 한다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프로그램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이 만약에 이익을 낼 수 있는 단으로 들어간다면 이게 사실 갑자기 무슨 우리나라 사람들이 쇼핑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는 게 아니니까 지형도가 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그 지형도의 변화가 영속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네. 언제쯤으로 보세요? 이 정도로 쭉 간다면? 뭐 이제 상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뭐 저희가 커버하는 업체 대비는 정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느낌은 굉장히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숫자를 보면서 다들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예.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뭐 사실 가정을 너무 많은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아마 시기는 너무 달라질 거예요. 근데 미국의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사실 아마존하고 월마트는 이제 이커머스에서는 마켓셰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근데 쿠팡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MS 차이가 이렇게 뭐 아직 이제 뭐 이베이랑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네.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선순환 구조에 어느 정도 들어갔다라는 거는 저희가 확실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그래도 흑자 전환 시기를 어떤 시점이다라고 딱 얘기하기에는 MS의 절대 레벨이 좀 상대성으로 봤을 때도 조금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재를 보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통 마켓셰어가 영업이익률에 물론 이제 그 비즈니스의 형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마켓셰어가 영업이익률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미치기 시작하는 시점은
어쨌든 그 밑에 티어에 있는 플레이어랑 마켓시어 차이가 많이 벌어질 때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으로 보면 뭐 티몬이라든지 위메프 이런 데랑 네. 확실히 벌어지는. 확실히 벌어지는 그런 이제 그림이 나오면은 네. 거기에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이 회사가 이제 1등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거고 네. 그 구매라는 것들을 어떤 시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내가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이커머스에서는 쿠팡을 제일 먼저 떠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게까지 지금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네.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아직 이게 좀 갭이 크지 않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흑자를 막 세게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네,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쿠팡이 지금 말씀을 드린 티몬이나 위메프하고의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다른 권역에서 이 새롭게 진출하려는 큰 기업들, 우리나라 기존의 유통 업체들도 이제 네. 뭐 쓱닷컴 이런 것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는 더 경계해야 될 게 네이버 같은 데 아니냐. 네, 네. 네이버 쇼핑 같은 것들이죠. 네. 근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 지형들은 네이버 뭐 카카오 같은 것들 잠재적인 경쟁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던데. 뭐 시장에서 이제 대부분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예. 글쎄요, 카카오는 아직까지 커머스 쪽에서 뭐 이렇게 거래액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네이버는 작지 않고요, 굉장히 크고요. 예. 뭐 20조 정도로 제가 일단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네이버가 포텐셜 경쟁자다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이마트, 뭐 롯데 이런 쪽 이제 사이드도 그렇죠. 큰 경쟁자가 될 것 같고요. 사실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데는 특가들이라고 해서 가격을 굉장히 앞세운 그런 이제 전략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마진 측면에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이제 큰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매력을 가지고 비즈니스 경쟁을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결국에는 네이버나 이마트 이런 애들이 조금 더 큰 위협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마트는 아직 그 거래액이 이제 이마트 몰과 SSG.com만 봤을 때는 크진 않지만 네. 식품 쪽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장 큰 바이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두 번째 좀 경쟁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물론 이제 비상장 회사를 이제 그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야 지금 상장회사 커버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에? 안 그래도 이 유통업 큰 변화들이 있는데 그걸 좀 커버해 주지 김프로 속절없이 왜 자꾸 상장하려면 아마 한국에 상장할까? 저 나스닥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그런 얘기들도 물론 네. 이제 뭐 나스닥에도 우리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관계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박상준 연구위원과 쿠팡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게 이게 서론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이제 우리 유통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비슷한 권역에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이제 이마트 그죠? 네네. 예, 그리고 롯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전히 어렵죠?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1분기도 이마트는 이미 아마 매출 공시가 다 나갔을 텐데 1분기 예. 기준점도 저희는 코로나 터졌으니까 대형마트 가서 뭐 좀 식품도 많이 사재기 하고 예. 이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기준점 매출이 작년보다는 빠졌고요. 한 예. 2에서 3% 정도. 롯데도 저희가 뭐 보통은 이마트보다는 조금 매출 역신장폭이 큰 편이기 때문에 예. 뭐 한 5에서 6% 정도는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보는 편이고요. 이제 안 좋은 거는 결국 이제 사실 소비자들은 이제 어쨌든 트래픽은 줄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2월 달에 뭐 대형마트 매출이 잠깐 좋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는 이 구매 바스켓 그 사이즈가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비자들이 가서 당장 이제 필요한 물건들 많이 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트래픽 대비 두세 개 살 걸 에이 그냥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한 박스 샀다 이거죠. 그렇죠. 많이 산 거죠. 뭐 예를 들면 라면을 자기가 뭐 다섯 개 묶음 뭐 하나 살 거를 두 개 세 개씩 사버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을 또 볼 이유가 약간 없어지는 이미 이 가정의 재고는 있고 그래서 공백이네요. 네, 3월에는 물론 이제 휴일 수가 좀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매출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전히 조금 대형마트 채널이 네. 좀 어려운 건 같다라는 느낌을 3월 숫자를 보면서 좀 느꼈고요. 그리고 또 이마트랑 롯데쇼핑이 하고 있는 또 다른 비즈니스들 중에 또
좋은 것도 있고 뭐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뭐 이제 유통업체들이 보면은 이제 뭐 호텔 비즈니스 이런 것도 좀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외식 쪽과 연결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익이 좀 약해 보이는 부분들이 1분기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할인마트라는 게 이제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제 이마트가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롯데마트가 있고 또 하나가 홈플러스가 있죠. 이 세 개 이 대표 그 할인 그 마트의 MS는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래도 이마트가 제일 좋은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3개 회사 중에서는. 예. 매출 성장률이 뭐 빠지더라도 좀 덜 빠지고 올라가면은 좀 더 올라가고 그런 좀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그 점포 구조 조정을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하반기 때 롯데마트 대형마트 쪽에서 폐점. 예, 폐점이 좀 많기 때문에 또 그게 어쨌든 일어나면은 매출은 빠지잖아요. 그래서 마켓쉐어는 좀 이마트가 그래도 제일 지금 좋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3개 회사 중에서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그들이 하지 않, 그러니까 그들의 업태가 아닌 다른 업태와의 경쟁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일부러 강남 신세계를 한번 가봤는데 물론 다른 때 그러니까 이제 계절적으로도 좀 쇼핑이 좀 일어나는 시기죠, 그죠? 봄이고 미국은 이제 부활절 시즌이라는 게 굉장히 큰 쇼핑 시즌이기도 한데 우리도 봄 옷을 산다든지 이렇게 위해서 그렇죠. 또 나도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제가 느낀 거는 적어도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 백화점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도 참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특별히 1층이나 지하 식품관 같은 데 보니까 거의 평년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사진도 몇 건 찍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회복이 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지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고요. 3월이 일단은 신세계가 28% 정도 기준점 매출이 빠졌다고 나오는데 최근 뭐 언론 보도 보시면 그게 전월 대비입니까? 아니요, 작년 동기 작년 동월 대비. 네. 예. 2019년 3월 대비. 예. 네, 지금 4월 달에 나오는 이제 언론 보도들을 보면 물론 뭐 저희가 그 숫자들을 완전히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10%대 역신장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제가 백화점을 저도 주에 한 번 정도는 가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예. 저는 웬만하면 금요일 날 좀 보는 편인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좀 보여요. 예. 네, 실제 보이고 실제로 좀 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4월 초부터 또 백화점들이 세일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건 이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키가 크고 자라면은 옷 같은 것도 더 큰 거를 바꿔줘야 되고 신발도 더 큰 걸로 바꿔줘야 되고 사실 이런 거는 좀 소비를 어쨌든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았던 소비들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또 했고 두 번째는 윈도우 쇼핑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흔히는 아이 쇼핑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그냥 돌아다니면서 상품을 구매하지는 않지만 그냥 구경만 하는 이런 소비들. 원래 영어가 윈도우 쇼핑이고 그게 원래가 콩글리시 맞아요. 아이 쇼핑이고 그렇죠. 윈도우고 콩글리시 아이 쇼핑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면 산다. 예. 네, 그러니까 업체 점원들은 되게 좀 좋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아, 들어오면 살게 구매율이라고 하나요? 들어왔다가 그냥 전환율이 보고 나가는 거구나. 높은 거죠. 구매 전환율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온 사람들은 목적이 없이 온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예. 적어도 뭐 답답해서 식사를 하러 오든 아니면은 옷을 사든 자기가 가려고 했던 매장 위주로만 컨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트래픽 대비 조금 매출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 물론 세일을 있겠네요. 하니까 뭐 단가가 조금 낮아지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뭔가 들고 있는 사람들의 확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많죠. 그래서 주차장은 굉장히 많이 비어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 매출 기사들은 그거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게 저의 조금 소감이었어요. 그렇군요. 그 백화점의 업황은 대충 그렇고 그 이게 뭐 전체 이제 유통업 사이즈에서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만 어디죠? 이 야외에 나가 뭐라 그러죠? 그 여주남 아울렛. 아울렛은 어때요? 그 롯데도 아울렛을 갖고 있고 뭐 그런데. 글쎄요, 제가 아울렛까지는 사실 이렇게 긴밀하게 체크는 못했는데 예. 기본적으로. 아울렛은 좀 야외에 노출이 되어 있는 데들도 많거든요. 그게 좀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실제 이제
제가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예. 호텔 쪽 매출을 비교해 보면 제주도나 강원도 쪽은 투숙률이 되게 좋아요. 좋죠. 예.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그런 호텔들의 투숙률은 상대적으로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야외에 이제 트여 있고 그런 것 쪽으로 맞아요. 가는 거는 좀 예. 선호를 많이 하고요. 예. 이제 실내에 갇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확히 매출을 체크해 보진 않았지만 백화점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가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감이에요. 자꾸 제 동선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제 어디 저 지방 갔다 올 일 있어서 여주 아울렛을 들렸는데 네. 특정 아니 뭐 우리나라 상장된 회사도 아니니까 프라다, 네네. 구찌, 네. 버버리 이런 데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팩되는 걸 싫어해가지고 이 출입을 조금 이제 통제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줄이 계속 이렇게 줄지 않는 걸 보면서 야 펜트업 디맨드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네. 백화점에 가면 뭐든 산다. 그렇죠. 예전에는 네. 둘러보고 그냥 다음에 사지 네, 네. 이렇게 한 쇼핑이었다면 지금은 사러 간다 그런 그렇죠. 느낌은 좀 들더군요. 그래서 아울렛도 좀 변화에 어떻게 보면 시그널일 것 같아서 여쭤봤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업 중에 물론 이제 조금 다른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만은 편의점 네네. 이거는 좋지 않겠어요? 편의점은 편의점도 3월부터 좀 안 좋았어요. 네, 네 3월부터 안 좋았고 계약이 연기됐잖아요. 예. 네, 계약이 연기되면 학생들 트래픽이 그렇군요. 많은 곳이 안 좋습니다. 뭐 네. 학교나 학원가 이런 데가 매출이 안 좋았고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오니까요. 이제 도심에도 좀 이제 매출이 약하고 특히 네. 이제 그 재택근무 영향 때문에 또 오피스 주변이 안 좋기도 했고 주말에 뭐 한강 유원지 이런 데 사람들이 나와서 뭐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하나 사 먹고 맥주라도 한 캔 사서 먹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3월 매출이 좀 안 좋았고요. 4월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3월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조금 나오고 있잖아요. 확진자 수도 좀 많이 줄었고 그래서 4월은 조금 올라오는 것 같고 그게 지금 현재 편의점의 트렌드인데 그래도 백화점 대비는 영향이 매우 적었죠.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펜트업 디맨드 그러니까 이연 수요가 폭발하면 네네. 사실 편의점보다는 백화점이 더 좋겠네요. 편의점이야 뭐 이연 수요 할 게 없잖아요. 라면을 뭐 지난달에 라면 두 개밖에 못 먹었다고 이번 달에 열 개 먹어보자 이런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죠? 매출 성장률 회복 측면에서는 백화점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왜 네. 제일 많이 빠졌고 네. 내구재도 많이 팔고 네. 제일 회복이 클 게 맞고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원래 하던 매출이 100인데 예. 100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통업인데 제일 타격을 받았던 건 면세점이겠죠? 그렇죠. 예. 네. 아예 개점 휴업 상태인가요? 왜냐하면 해외 들고 나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신문 보니까 그 보세 창고에 있는 거 뭐 세일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서 그거 사면 좋겠다 그런 분들. 그거를 이제 뭐 백화점 아울렛 이런 데 좀 풀게 해달라 뭐 네. 그런 게 아마 면세점 측의 요구였던 것 같고. 예. 그건 왜 재고가 이렇게 싸니까 받기로 네. 한 거니까 받기로 했는데 이제 네. 브랜드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네. 매출은 제로니까 계속 그렇죠. 창고에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품을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뭐 매입을 미리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매입을 했는데 코로나를 예상하고 이 사람들이 매입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지금 자기들이 팔고 있는 매출 보다 훨씬 많이 매입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많은 거고 뭐 제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재고가 많다 보니까 이걸 어디론가 이제 회전을 시켜야 얘네들은 이제 지금 캐시플로우가 안 좋거든요. 유통업체들은 네. 상품을 매입해서 이게 매출이 일어나야 캐시가 들어오는 건데 네. 지금 많이 매입을 했는데 이게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현금 흐름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풀어달라라는 게 아마 이제 면세점 쪽의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 뭐 백화점은 그래도 매출 회복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게 뭔가 기사에도 좀 나오고 저희가 거리나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백화점 갔을 때도 조금 느낄 수 있지만 면세점은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일단 공항에서 격리되는 기간도 뭐 한 2주 정도씩은 되는 걸로 그러니까요.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답답하다 보니 아직까지 좀 한참 기다려야 되는 업종일 수 있겠다. 국가 간에 뭐 트래픽이 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좀 해소가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출 측면에서.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면세점의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이제 시내점이고 하나는 공항인데 네. 이제 공항은 그 저희 한국은 이제 특히 인천공항에다 많은 임대료를 내고
이제 면세점 업체들이 장사를 하는데 그 임대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인하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뭐 좀 나오고. 포기하더군요, 다들. 네, 포기하거나. 이제 사실 공항이 보통은 적자가 좀 있고 시내점은 돈을 벌던 사업장이거든요. 네, 소공농 같은 데 말씀하시죠. 그렇죠. 물론 이제 시내점도 지금은 수익성이 많이 나빠지긴 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최악의 국면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유통업 전반적으로 뭐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될 때인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담당 애널리스트나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니까 지금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면 굳이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그동안은 식품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좀 높았어요. 예. 그리고 뭐 제가 뭐 유통이 아닌 음식류 업종도 담당하고 있어서 뭐 더 그걸 더 느끼는데 음식류 업종이 사실 굉장히 주가가 최근에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뭐 전체 뭐 평균 제 기억에도 뭐 하이트? 하이트진로도 그렇고 하이트진로도 좋았고. 농심도 좋았고 예. 뭐 오리온도 거의 안 빠졌고요. 예. 오히려 올랐고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점점 이제 시장의 관심은 면세점이나 백화점 쪽으로 옮겨갈 것 같긴 해요. 최악인 데를 사보자. 네, 왜냐하면은 예. 이제 그런 쪽이 앞으로 이 코로나 19 사태가 완화되고 뭐 오늘도 그런 뭐 램데시빌인가요? 그 네. 약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코스피가 강했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런 완화됐을 때 어디가 좋아질 거냐? 많이 망가진 데가 좋아지지 않겠냐, 저 비즈니스를 없애지는 않지 않겠냐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이제 그쪽 업체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사실 전보다는 레벨이 많이 내려와 있다 보니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뭔가 데이터로 잡히는 게 없다 보니 그 데이터로 잡히면 주가가 올라 있겠죠. 그렇죠. 고민이 되는 건데 백화점하고 면세점을 동시에 하는 업체가 있어요. 한국은. 예. 근데 사실 면세점이 이렇게 살아나지 않으면 주가가 세게 가기는 어렵다 보니까 어딘가요? 롯데쇼핑인가요? 이제 신세계랑 현대백화점은 이제 백화점하고 면세점을 동시에 예. 비즈니스를 하고 아, 있죠. 그 롯데는 롯데쇼핑은 면세점 호텔 롯데가 따로 돼 있죠. 아, 회사가. 그렇군요. 네, 그래서 호텔 롯데 상장하면 그 네. 면세점 밸류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조금 그렇게 섞여 있는 비즈니스를 먼저 좀 선택하시려고 하는 그런 좀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호텔신라를 먼저 사기보다는 투자자들은 약간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을 먼저 사려고 하는 것 같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이제 강세가 올지 모르니 네. 그런 걸 좀 미리 대비해 보자 그런 움직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기야 호텔신라는 면세점과 호텔이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최악이네 그건. 1분기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네. 저희도 얼마 전에 저희가 뭐 실적 추정치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뭐 예. 적자를 일단 1분기, 2분기까지 적자를 예상하고 있고요. 예.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호텔 레저 쪽은 조금 1분기보다 2분기가 낫더라고요. 예. 확실히. 예. 제주 호텔이나 이런 것도 이제 좀 우리 국내 이제 수요겠죠. 그죠? 국내 수요죠. 네. 네. 서울에 있는 호텔 신라는 훨씬 어렵겠죠. 출장분들 많이 안 올 테니까 좀 약하죠. 예. 네. 어차피 그럼, 한국 분들이 네. 호텔 신라 가서 자는 확률보다는 외국 분들이 훨씬 많을 테니까. 그렇죠. 비즈니스 수요도 있고, 근데 제주는 뭐 신혼여행을 일단 해외로 못 가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그렇겠네요. 많고 예. 또 답답하니까 예. 예. 여행 가고 싶을 때 선택하는. 저도 제주도 가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도 청정 지역이라고 하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유통이 어렵긴 한데 아마도 우리 스마트한 투자자 분들이라면 한 번쯤 HTS의 관심 종목에 넣어놓을 만한. 업체들이 이제 보이는 것 같긴 하더군요. 왜냐하면 사실 2월, 3월에 그 폭락기에도 국내 대표적인 여행사를 사야 된다라고 용감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만큼 네네. 이제 경험상 이런 것들도 다 지나간다. 그러면 최악의 업황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일수록 조금만 개선이 되면 네네. 바로 V자 혹은 다른 형태의 이 쉐이프가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한국의 유통업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키움증권의 박상준 연구위원 얘기는 적어도 면세점 위주의 산업보다는 국내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하는 게 순서일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어렵게 모셨으니까요. 담당하시는 음식료 쪽에서도 탑픽이라고 할까요? 네. 뭐 저도 이제 하이트진로 같은 것도 보고 네, 그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딥니까? 농심 같은 것도 보고 해외 수요 같은 것도 좀 들어오는 모양이더라고요. 라면 같은 것들도 그렇죠. 보고. 수출이 많이 늘었어요. 네. 어디가 네. 좋아 보이세요? 음식료 중에
리포트 쓰신 거 쓰신 한도 내에서 하시면 네.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긴 그림에서는 하이트진로랑 삼양식품을 좀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 대형 중에서는 조금 큰 종목에서는 하이트진로, 좀 작은 종목에서는 삼양식품인데 예사들이 이제 하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워낙 점유율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삼양식품은 해외 매출 비중이 많이 커졌어요. 거의 올해쯤 되면 60% 가까이 올라온 것 같아요. 삼양식품만 라면 매출이 해외로 그 비중이 커지는 이유가 뭡니까? 워낙 국내 MS가 작아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까? 그게 정확한 분석이죠. 사실. 예. 예, 그러니까 물론 불닭볶음면이라는 제품이 예. 해외에서 많이 인기가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예. 예, 중국이나 뭐 동남아 이런 데서 그것도 맞지만 예. 어쨌든 농심은 국내 점유율이 55% 정도 예. 되고요. 삼양식품은 뭐 해봐야 10% 초반? 그러니까 매출이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지금 수출이 확 늘어나면서 매출이 커졌기 때문에 네. 비중으로 보면은 해외 비중이 더 커 보이죠. 농심도 그렇고 삼양도 그렇고 국내보다는 해외가 성장성이 좋은데 네. 그럼 전체 매출 성장률로 보면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어때요? 한국 되죠. 매출과 해외 매출에 사실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되게 어려운데요. 예. 그 동남아나 중국 이런 데 팔리는 단가들이 로컬 프라이스 업체들이 파는 가격 때문에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가면 인도네시아 그렇죠. 라면보다 예. 당연히 높겠죠. 예. 굉장히 예. 높고 그래서 마진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 예. 그리고 이제 농심과 삼양식품이 사실 영업이익률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상식적으로 1등 업체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삼양이 더 좋아요? 훨씬 좋아요. 예. 그래서 그 차이는 가동률의 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농심은 원래 이제 점유율이 뭐 거의 이제 70% 했었던 회사고 과거에 예. 지금 많이 내려와서 50% 중반에 위치한 고정비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예. 공장 가동률이 예.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삼양식품이 좀 예전보다는 판촉할 수 있는 힘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매출이 너무 작다가 해외가 막 원래 너무 거의 비중이 없다가 네. 지금 아이고 57% 60% 가까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판촉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너무 커진 거죠. 네. 그래서 작년 3분기면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데 그때부터 매출 성장률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는 어떻습니까? 주가도 당연히 최근 몇 년 주가를 보면 1, 2년 주가를 보면 삼양식품이 훨씬 농심을 많이 이겼고요. 농심은 이제 주가가 최근에 조금 회복을 한 거지 사실 이렇게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네.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농심이 좀 회복을 했던 거는 뭐 해외에서는 좀 뭐 기생충 때문에 예. 짜파구리가 마케팅 효과를 보지 않겠냐 그게 네.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에서도 매출 성장률 사재기 효과로 어쨌든 올라오니까 코로나 사태 때 투자자들이 어디로 뭔가 도망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결국 이제 사재기가 있는 라면 관련 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매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 그래서 주가가 올랐는데. 저희는 뭐 사재기 수요는 이게 이제 영원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사재기는 어쨌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정에서의 재고를 소진하는데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고 길게 보고 쓰고 내년을 보면은 과연 올해 실적만큼 내년에 낼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코로나가 완화되는 국면에서는 네, 상대적으로 조금 여리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 업체 중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오뚜기가 빠진 것 같은데 오뚜기는 어떻습니까? 라면도 만들고 그 외에 뭐 아마 우리나라에서 네. 그 생산하는 품목으로 치면 오뚜기가 1등 아니겠어요? 간편식은 제일제당 1등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네. 간편식 빼고라도 네. 뭐 라면서부터 뭐 네. 카레서부터 쫙 있잖아요. 그래도 아마 제일제당이 매출이 더 커요. 훨씬 큽니다. 훨씬 예. 크고요. 제일제당이 그만큼 매출액이 그렇군요. 스케일이 예. 소재 뭐 가공 합치면 4, 5조 되죠. 근데 어허. 오뚜기는 2조 정도 되려나요? 예, 네, 제가 지금 정확히 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오뚜기는 뭐 최근에는 매출이 조금 괜찮을 수도 있는데 작년부터 매출 성장이 좀 많이 둔화됐어요. 그래요. 이게 라면이 이제 점유율 상승이 좀 둔화됐고요. 진라면.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둔화됐고 오뚜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색을 갖춰야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신제품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또 예전처럼 또 신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대치가 높지는 않은 상황. 일단 비용이고 비용도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이 좀 신제품에 대한 강한 선호가 지금 네.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네. 그 말씀하셨는데 CJ는 어때요? 제일제당은 사실 제가 이제 좀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득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예. 작년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힘들었냐면은 회사가 너무 이제 뭐 M&A도 하고 투자도 많이 하면서 재무 상태가 많이 나빠져서
거꾸로 이제 가공식품 이제 상품들 수익성이 안 좋은 상품들을 막 없애는 작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SKU 조정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상품 가짓수거든요. SKU가 상품 가짓수를 줄여나가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 성장률이 되게 높게 나오다가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고 계속 뭐 2분기 대비 3분기가 떨어지고 4분기 떨어지고 하다 보니 조심스럽지만 1분기는 역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1분기 매출이 간편식이 너무 잘 팔려서 예. 여기도 성장하는 상황이에요. 예, 간편식이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 예. 2, 3월에 성장하는 트렌드고 예. 그러면 이게 왜 코로나의 수혜냐면은 소비자들이 그 어떤 그 소비 경험이 증가했는지를 보면은 예. 코로나 이후에 그런 소비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재화나 어떤 서비스를 일반 소비자가 처음에 경험하게 하는 게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락킹시키는 거는 소비자가 만족만 느끼면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간편식이라는 게 관여도가 그렇게 높은 소비는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단가도 예. 그렇게 높지 않고 굳이 뭐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소비라면 그래 내가 원래 먹던 거 먹지 이렇게 예. 할 수 있는 그런 소비인데 매출이 많이 늘었고 그럼 새로운 경험들이 거기서 많이 발생했을 거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예전보다는 간편식에 대해서 뭔가 좀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 아닌가. 예. 또 마침 CJ제일제당은 구색을 많이 넓혀놨어요. 저희가 흔히 생각했던 뭐 밥 종류, 햇반, 뭐 컵반 이런 거 외에도 네. 국, 탕, 찌개류도 간편식 제품으로 나왔고 비비고죠? 네, 비비고 브랜드죠. 예. 그다음에 뭐 생선구이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이제 각종 뭐 프라이뉴 그런 것들도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 카테고리가 좀 많이 다양해졌고 그래서 상을 하나 차려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구색이 되게 다양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수요가 굉장히 붙어버리면 생각보다 네, 국내 매출 레버리지가 생길 수 네,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회사가 작년부터 고정비를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네. 투자도 많이 줄였고 그러면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제일제당을 보고 있는 편입니다. 오리온은 어떻습니까? 오리온은 사실 코로나 덕을 좀 많이 봤어요. 예. 아까 그 대표적으로 그 라면 사재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음식료품 수요가 좋았던 게 사재기 영향도 있지만 외식을 안 하는 영향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외식을 안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가공식품을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밖에 나가면은 디저트 같은 것도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서 케이크 하나 먹을 수 있는 건데 가정에만 있다 보니까 예. 과자 같은 간식을 조금 더 먹게 그렇게 되더군요. 네, 그래서 살찌고 것도. 있어요 저도. 네. 또 아이들이 집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수혜를 봤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농심이랑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계속 될 수 있는 수혜는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중국에서 좀 득을 많이 봤어요. 오리온이 어떤 득을 봤냐면 이게 이제 오리온은 나름 중국에서 좀 큰 회사잖아요. 근데 중국은 한국처럼 그렇게 과자 시장이 되게 과점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단데. 네. 그리고 네. 로컬 회사들은 이게 현대화된 유통 채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하이퍼마켓이나 저희 뭐 이제 일반 대기업들이 하는 그런 슈퍼마켓 채널 말고 TT 채널이라 그래서 뭐 이제 동네 뭐 개인 자영업자가 하는 그런 슈퍼들 있잖아요. 좀 작은 규모의 슈퍼들, 스토어들. 네. 우리가 그런데, 주문 가게. 그렇죠. 뭐 구멍 가게 이런 데가 비중이 좀 높아요. 로컬 업체들은. 네. 근데 경제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뭔가 그 전체적으로 셧다운 봉쇄가 많이 되면서 이쪽은 좀 회복이 더디고 반대로 이제 뭐 하이퍼마켷 채널 이런 데 좀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예. 오리온이 거기서 점유율이 좀 올라간 효과가 하나 그렇군요. 있고 생산이 또 빨리 정상화되니까 좋고 두 번째는 그 오리온의 주요 경쟁사 중에 하나가 펩시예요. 펩시. 예? 펩시 프리토레이. 어떻게 그러죠? 그 펩시가 아, 프리토레이를 인수해서 아, 프리토레이. 펩시 예, 펩시코인데 예, 예. 그 프리토레이의 레이스라는 브랜드 한국에서도 이제 유통이 되는데 원래 프리토레이가 어디랑 조인했었잖아요. 아, 한국 로컬 에? 오리온이에요. 그게 오리온하고 이제 결별한 네, 거군요. 오리온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프리토레이 해가지고 그 호랑이 뭐 이렇게 그 마스코트도 내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네. 롯데랑 치토스. 아니, 지금은 롯데인 것 같은데요. 치토스 아니에요? 치토스. 지금은 롯데고 네. 예전에 오리온이었나 제가 지금 네. 헷갈리는데 예. 예전에 그 아주 옛날에 2000년대 중반에 네, 예. 오리온이 좀 뭐 했었고 네. 최근에 아마 롯데 통해서 많이 유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회사가 공장이 우한에 있어요. 아 네. 그래요? 예. 네.
그 감자스낵의 메인 그 공장이 우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토레이가 오리오는 2월 한 중순부터 생산을 재개했는데 예. 우한에 있는 이 펩시의 공장은 아마 레이스 생산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저는 예. 알고 있는데 우한이 중국 물류의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3월 하순쯤부터 공장을 돌렸어요. 그래서 4월까지 정상적인 생산 상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점유율을 많이 가져왔죠. 매대 점유율을.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매대 점유율이 한번 넘어오면 좀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리온은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주가도 괜찮았죠. 그래서 주가도 사실 좋았어요. 빠지지도 않고 별로. 거의 안 빠졌죠. 그리고 예. 중국이 중국 소비가 제일 먼저 돌지 않겠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였던 게 오리온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면세점은 팬데믹으로 막혔으니까 한국에서 면세점 안 거치고 중국 사업하는 회사는 거의 없죠. 거의 없거든요. 예. 오리온이 그나마 좀 예, 현지 그렇군요. 유통을 하니까요. 예. 매출 비중도 크고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득을 본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뭐 여쭤봐도 달라는 것 같긴 한데 풀몬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업종 담당자를 모시면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게 다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네. 풀몬도 간편식 쪽은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밀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게 밀린다? 뭐 이 간편식 쪽에 비비고나 이런 것보다 맛이 좀 떨어진다. 여기 우리 채팅창의 여론은 그런데.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네. 같아요. 건강을 생각해서 맛이 좀 덜한가? 그 작년에 만두에서 MS 많이 올랐어요. 예. 풀몬이 얇피 만두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얇은 피. 네, 얇은 피 만두. 네. 그 안 속 그 안구가 보이는 거. 그렇죠. 안에 보이고 예. 피가 되게 얇고 그게 좀 인기를 많이 끌었고 풀몬이 좀 신제품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 매출 자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저도 뭐 최근에 손익 동향까지는 제가 뭐 감은 없는데 뭐 매출 흐름 자체는 여기도 간편식을 기본적으로 판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쪽 카테고리는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식자재 유통이나 뭐 급식 경로에 납품하는 것들도 좀 있거든요. 네. 어린이집 이런 데 사실 최근에 안 하잖아요. 네.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 데 쪽으로 네. 매출은 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흔히 저희는 이제 식자재 유통, 단체 급식 비즈니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비즈니스들은 그 비즈니스 하던 하는 회사 중에 동원 뭐죠? 동원 홈푸드, 동원 F&B의 자회사죠. 동원 F&B가 네. 있죠. 동원 F&B는 이제 참치캔이 메인 비즈니스고 예. 그 자회사 동원 홈푸드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식자재 유통이나 단체 급식 그 동원 홈푸드 비상장이에요? 비상장인데 이제 동원 F&B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동원 F&B 주식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렇군요. 참치는 네. 잘 팔립니까? 참치는 좀 덜 팔리겠다. 글쎄요. 통조림 매출은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이 사재기 국면에서는. 근데 참치 효과가 최근에 좀 많이 오릅니다. 올라요? 예. 그리고 환율도 좀 올랐죠. 예. 다 수입인데. 수입하는 회사들은 제 고환율이 불리한 거니까. 불리하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참치 효과가 많이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이게 원양어업이거든요. 참치는. 예.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조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예. 나라에 가서 조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격리 되겠죠. 그거 안 좋겠네. 네, 정박하면 14일. 예. 네, 그러면 조업 일수가 짧아지거든요. 그러겠네. 네, 그리고 거기 나가 있는 선원들도 다 가정 있고 이런 사람들. 그렇죠.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예. 네, 네. 이제 그게 좀 어려워져요. 인건비 상승이 되겠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업가가 너무 몇 년 동안 하락 사이클이었어요. 예. 하락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좀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업가 자체가. 그렇군요. 그래서 사이클 측면에서도 조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네. 계속 뭐 여쭤봐달라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네. 청정원 어떠세요? 청정원. 대상이요? 예. 대상은 크게 브랜드가 청정원하고 종갓집이 있는데요. 네. 종갓집은 이제 김치죠. 최근에 김치가 좋습니다. 김치 좋아요? 포장김치 매출이 좋은데 예. 그 이것도 이제 아마 그 간편식 소비랑 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예. 집 밖에 잘 못 나가니까. 예. 그리고 추정컨대 이제 중국산 김치가 원래 수입이 많이 돼요. 한국에 제가 예. 특히 식당에서 그런 게 좀 많이 유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쪽이 안 좋다 보니까 반사수입 오는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작년부터 제1재당이 김치 쪽은 판촉비를 좀 많이 줄였어요. 줄였어요. 예. 그래서 제1재당이 식품 쪽은 대상이 괜찮은데 예.
여기도 이제 걱정은 그 예전에 그 흡수합병한 베스트코라는 자회사가 똑같이 식자재 유통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고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재사업부 소재사업부 중에 라이신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네. 라이신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원래 그거 하는 회사였죠. 예전에 그렇죠. IMF 때 그 어려움을 네. 보면서 이제 팔았다가 네. 다시 사왔죠. 네. 백광산업한테 다시 그렇죠. 사왔는데 그 비즈니스가 좀 어려워요. 예. 제가 알기로는 시황이 안 좋아서. 근데 최근에는 조금 수출 데이터 라이신 이제 거의 다 수출하는데 그런 수출 데이터들이 좀 올라오긴 하는데 네. 이것도 좀 가수일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왜냐하면은 아직 그 중국 돼지 섹터스가 많이 회복을 안 했거든요. 예. 라이신은 이제 돼지 사료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직 그 디맨드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네, 좋은 것과 나쁜 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저 사실 이 대본 없이 제가 막 여쭤보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대상이 질문하실지는 생각 못했네요. 네? 네. 아니 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끝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빙그레 신세계푸드 뭐 뭐에 또 저기 보니까 계속 여쭤봐달라 하는데 사실 저는요 뭐 오늘 끝나고 집에 가기 때문에 우리 저 그 박성준 연구위원장의 차림은 종목 하나 하나 다 짚어드리고 싶은데 너무 좀 그렇죠.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비교적 왜 여쭤보냐면 우리. 고정 게스트는 아닌데 제가 참 좋아하는 투자자기도 하고 저희 프로그램에 좋은 인사이트 많이 전달해 주시는 분 중에 최준철 대표라고 계시거든요. VIP 자산운용. 아, 예, 예, 예. 그분이 메일유업을 좋아하시더라고. 저도 좋아합니다. 네. 괜찮아요? 메일유업? 메일유업이 지금 단기로는 조금 뭐 편의점 매출 이런 거는 약간 안 좋을 수 있겠죠. 네, 물론 전체 메일유업 매출이 편의점에요? 메일유업이 편의점에 납품을 하니까요. 아, 네, 네. 네. 그런 거는 뭐 학생들이 커피 같은 뭐 거? 커피도 있고 가공유 이런 것도 네네네.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약간의 타격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뭐 전체 매출을 확 꺾을 정도는 아닌데 네. 메일유업이 재밌는 게 그 아까 제가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경쟁사랑 점유율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게 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되고 있는 회사예요. 그 남양유업 대비해서 네, 특히 커피 음료에서 마진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MS도 많이 MS 뭐죠? 많이 저 남양이 프렌치 카페였는데 거의 메일유업은 바리스타. 아 그게 네. 훨씬 좋아요? 그게 마켓 시어가 남양유업의 한 3배 정도 될 거예요. 오. 네, 어제는 되게 비슷했거든요. 네. 그게 벌어지니까 그게 일단은 마진이 좀 좋아지. 근데 그거를 많이 먹나요? 저는 맨날 운조 커피만 먹어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아. 네. 근데 우리 협찬에 가서 먹는 것도 있습니다. 마켓 시어가 일단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편의점은 점포 수가 매년 5에서 6% 증가합니다. 네. 네, 그런 효과도 있고요. 메인 채널이 편의점이거든요. 그래서 매출도 괜찮은데 MS 올라가니까 이익률 올라가고 두 번째로 메일유업이 이커머스 채널에서 매출이 좋아요. 쿠팡 같은데? 네. 오 그래요? 일단 그 테트라팩이라 그래서 이게 멸균팩에 파는. 그 유흥류 제품 그 옛날부터 메일유업이 그거 굉장히 강했잖아요. 강했거든요. 초기부터 그거 네. 굉장히 강했죠. 그거를 이제 뭐 신의도로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로 많이 파는데 예. 특히 그 상하목장이라는 그 브랜드랑 예. 아몬드 브리츠 그 우유 브랜드가 좀 이커머스에서 잘 돼요. 아, 특히 상하목장은 이제 그 아기들 둔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브랜드를 유기농 우유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점유율이 거의 90%예요. 아이들한테? 그 유기농 우유 카테고리에서 마켓이었고. 아니야 상하목장은 나는 뭐 우유를 잘 즐겨 안 먹으니까 그쵸? 아이스크림은 항상 보이면 꼬박 사 먹거든요. 아 네네. 왠지 몸에 덜 안 좋은 아이스크림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성장률이 분유가 빠지거든요. 네. 신생아 수 많이 줄어들잖아요. 빠지겠죠 당연히. 네, 분유 매출이 국내도 빠지고 중국 수출도 예전처럼 그렇게 네. 막. 일거나 그러지 않아요. 직접 수유하시는 분들의 비중도 이렇게 그 갑자기 줄거나 그러질 않죠. 어떤 모유 수유. 뭐 그 비중 변화까지는 크지는 않은 예. 것 같은데 일단 신생아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쪽은 빠지는데 근데 전체 매출이 늘어요. 야. 네. 그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최근에 셀렉스라는 제품이 좀 잘 됩니다. 그게 예. 이제 단백질인데 그러니까 예.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단백질을 좀 균형감 있게 그렇죠. 골고루 예. 이렇게 아, 그 고르게 섭취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건강식으로 건강식이죠. 좀, 예. 예. 좀 주목을 받으면서 매출이 많이 커졌어요. 근데 그게
분유 그 생산하는 공장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라인이 같아요. 예, 거기 가동률 떨어진 걸 채워줄 수 있네. 그렇죠. 메이크업이 되다 보니까 예. 마진이 괜찮죠. 저희는 메일유업이 PER이 또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고 네. 매출은 꾸준하게 한 5에서 6% 정도 성장해 주는데 예.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좀 좋은 제품들의 매출 비중이 늘고 있고 또 MS가 올라가는 품목도 있고 해서 이익 성장률은 매출 성장률보다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선호하는 중장기적으로 선호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친절한 소장님이라는 닉네임 쓰는 분이 셀렉스 많이 드신다고 맛있다고 네. 좋다고 그러시는데 닉네임은 왜 친절한 소장님일까요? 저분도 소장님인가? 아 진짜 생각 같았으면 한 9시까지 계속 여쭤보고 싶은데 금요일 저녁이고 하니까 네네 그냥 보내드릴게요. 아유 네. 다음에 솔직히 제가요 되죠. 제가 네. 예전에 그 펀드 매니저를 잠깐 했는데 아, 예, 그때 예. 제일 좋아했던 게 식음료였어요. 아 그러세요? 예, 제가 오. 유통 식음료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선호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20년 전에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 투자에 관련된 책을 워런 버핏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피터린치 책을 읽고 했거든요. 근데 피터린치 류의 투자에 네, 가장 네. 좋은 게 식음료 유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직접 눈으로 보고 먹어보고 네, 네? 소비재니까. 소비재니까. 네, 네.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기억이 나요. 아. 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주 좋아했던 주식이 빙그레였어요. 빙그레. 네. 아. 네. 아이스크림. 뭐 때문에 좋아했냐? 바나나 마두유 때문에. 메로나. 아 메로나하고 바나나 마두유. 그렇죠. 제 외국 친구들이 진짜 기절을 하더라고요. 두 제품에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맛있는 우유와 이렇게 네, 맛있는 네, 네. 아이스크림 자기 처음 먹어봤다 이거야. 그게 한때 또 중국 네? 소비 스토리랑 연결이 됐었던 너무 주식이었죠. 깜짝 그래서 네. 내가 그 바나나 안 들었다 거기 내가 분명히 얘기해줬거든요. I don't care라는 거예요. 자 이런 우유는 그리고 용기도 너무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그게. 귀엽죠. 귀엽고 네. 그래서 외국 사람의 정서에 이런 게 맞는 거구나. 제가 그때 굉장히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 리서치가 산 적이 있었거든요. 아. 메론바하고 메론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것도 다 연구해봤거든요. 딱 한 입 물었을 때요. 네. 딱 떨어질 때 메론은 떡 하고 떨어져요. 근데 메론바는 푸석해요. 아, 네. 그게 민감한 차이가 좀 차이가 있네요. 네. 그거 다 해보고 사거든요. 아 이거 빙그레 너무 홍보해드렸나? 예. 네. 어쨌든 네. 네. 식음료 유통 담당하시는 우리 박상준 연구위원을 여쭈니까 제가 한결 질문하기가 편합니다. 일상생활을 가지고 질문해 드리니까 아마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뭐 매달 모시기는 그렇고요. 한 분기에 한 번씩은 모실 테니까 그때그때 예. 식음료 또 유통시장의 업황의 변화 또 주목해야 될 기업에 대한 소개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오늘 저하고 편하게 나눈 회사들은요. 좋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관심 가지고 그냥 보시라는 거지 이게 바로 월요일에 출근해서 사실한 말씀 아닙니다. 특히 제가 예를 들었던 빙그레 이거 지금 주가 얼마인지도 전 모르니까요. 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의 박상준 연구위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